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 지금 왼쪽에 턱수염난 선수, 아이고 둘 다 턱수염 있네요. 지금 왼쪽에 선수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와 중국 대회에서 만나서 경기를 치렀던 선수인데 세계 최고라 불리는 줄로티 대회에 이 선수가 참가해서 6위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선수와 중국 대회에서 만났던 이제 패자조 마지막 경기예요. 여기서 이제 져서 제가 4위로 떨어지고 이 상대 선수는 2위를 기록을 했죠. 자, 상당히 긴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강한 탑널무브로 포지션을 잡고 팔씨름 강국인 우크라이나 선수예요. 자, 다만 이제 사이드 프레셔 쪽 디펜스 방향은 제가 더 능력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계속 틈을 보지만 결국에는 반격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엘보 파울로 지게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경기죠. 자, 그 선수가 19년 불과 며칠 전에 열린 세계대회 줄로티에 참가해서 경기를 치렀고 6위라는 성적을 거뒀는데 과연 이 경기들을 보면서 백성열이라는 선수가 현재 세계대회에 나가면 어느 정도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폴란드 선수고요. 이 친구는 10위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이고르 선수, 중국 대회에서 1위 한 선수였죠. 자국에서 마이너스 95kg, 우크라이나에서 1위를 하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 나왔네요. 이름은 뭐였더라? 미콜라 레니차 선수. 네, 미안해요, 미콜라. 레니차인가? 여튼 이 선수가 인디아 선수를 이기고 1승을 챙겨가게 됩니다. 자, 이 오른쪽에 이 선수가요 엄청 센 선수예요. 1위를 했던 선수고, 자, 왼쪽에 바딤이라는 세계적인 선수, 이 선수도 정말 강해서 이번 줄로티에서 2위를 차지합니다. 자, 왼쪽에 러시아 선수가 지금 5위를 한 선수인데 지금 프레스로 이깁니다. 이번 경기 한번 봐주세요. 자, 왼쪽에 이고르 선수가 오카라라는 선수, 4위를 한 선수인데 이 선수랑 만나서 경기를 치릅니다. 자, 잘 들어갔어요. 지금 잘 들어갔는데 완전히 만 상태에서는 이고르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카라 선수 포지셔닝 들어가고요. 이고르 선수 다만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고 기회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카라 선수는 그에 반해서 상당히 디펜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다만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엘보 파울로 오카라 선수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고르 선수가 12위를 하게 돼요. 6위를 한 저랑 했던 선수보다 실력은 더 좋은데 대진운이라든지 경기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상당히 좀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게 팔씨름의 또 특징입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레이몬즈 라트비아, 오른쪽 라트비아 선수고 5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조셉 선수예요. 인도의 산딥 선수를 이기고 올라갑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미콜라. 야, 저 선수가 올레라는 이번 대회에서 1위를 한 선수인데 정말 강합니다. 지금 키도 미콜라랑 비슷해 보이고 근질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95kg까지 좀 감량을 해서 나와서 다시 리바운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 각을 못 가져가면서 핀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딤 선수, 2위 바딤 선수와 오웰런 러시아 선수입니다. 바딤은 확실히 강해요. 자, 그 다음에 헐먼, 미국 선수예요. 헐먼 발음 한번 굴려봤고요. 자, 이 선수가 지금 13위를 했네요. 13위를 했고 3위인 다비드 선수를 만나서 살짝 끝에서 살아있네. 살아있지만 하지만 넘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고르 선수, 왼쪽에 자국의 후니에프 선수, 다 같은 우크라이나 선수고요. 이번에 이걸 이겨야 되는데, 자, 지금 원래는 이고르 선수가 후니에프 선수와의 경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고르 선수도 저랑 비슷한 과인 것 같아요. 포커페이스입니다. 왼쪽 선수가 오히려 지금 불리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고르 선수 포지셔닝 중에 손목에 각을 내주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고르 선수가 저 상태에서 손목 각이 깨진 상태에서는 좀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쪽 선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포지셔닝을 해가죠.
자, 계속 유지합니다. 유지하면서 어택을 들어갔는데 예, 결국에는 이고르 선수 경기를 예, 포기합니다. 자, 호주 선수 강력합니다. 네. 라이언 선수, 왼쪽에 호주 선수고, 라라먼즈, 이름이 좀 괜찮다. 라라먼즈 선수, 오른쪽에 오이안 선수인데, 어택을 상당히 잘 막아냅니다. 막아내는데, 예, 결국에는 막지 못하네요. 자, 그 다음엔, 그냥 경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엘보 빠지고, 자, 어이구, 확실히, 저 1위 선수 올레 선수 좋습니다. 상당히 강력해요. 지금 이 판에서는 적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바딤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될까. 자, 마지막으로 니콜라 렌차 선수가 러시아 선수와 만나서 네, 들어가는데 상당히 깊은 훅이 들어갑니다. 저건 사실 숄더를 한 프레스예요. 훅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저건 이제 프레스거든요. 네. 훅과 프레스는 사실 애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에, 미콜라 선수 엘보 신경 쓰고 있죠. 보면서 에, 컨트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에, 포지션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엘보가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미콜라 선수가 승을 가져갑니다. 자, 제 경기에서도 계속 눈으로 보면서 엘보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노련한 선수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경기 네, 순위 결정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이먼즈 선수한테 지고 에, 이제 5위를 가져가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오카라 선수, 오른쪽에 미콜라 레니차 선수, 같은 우크라이나 선수고요. 미콜라 레니차는 이미 러시아 선수와 경기하면서 힘이 다 빠진 것 같네요. 자, 바딤 선수와 1위인 올레 선수. 예, 아, 바딤 표정이 안 좋아요. 예, 안 좋은데 올레 선수가 가져가고요. 자, 그 다음에 3-4위전. 3-4위전.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3-4위전이 네,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밀고 들어가 있는 오른쪽 선수가 네,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그 각도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왼쪽 선수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 내줍니다. 지금 포인트마다 계속 끊어내면서 안 내주고 어택을 시도하죠. 저렇게 되면 어택을 하지 못하는 왼쪽 선수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카라 선수 지금 계속 기회를 보면서 포지셔닝 하는데 저렇게 되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한 어택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미콜라 렌차 선수 또 합니다. 예, 이번에 순위 결정전인데요. 여기서 이기면 이제 5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미 손과 손목은 다 힘이 빠져서 거의 저 정도면 쥐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쪽 자원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바깥쪽 삼두와 어깨 그리고 외측두 쪽 바깥쪽 방향으로 지금 디펜스를 하면서 계속 우선 막아내는 걸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슬금슬금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어택으로 공격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궁금했던 미콜라 레니차 선수는 6위, 의외로 우크라이나의 이고르 선수 12위를 하게 되고요. 오히려 오카라 선수 4위를 하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예, 다 우크라이나 선수입니다. 참 대단하죠. 왜 강국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과연 백성열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대진도 괜찮고 컨디션도 좋고 예, 정말 모든 조건이 잘 맞고 제가 힘을 100% 이상 끌어올려서 진짜 극상의 컨디션이라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한 7-8위 정도 7-8위 정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고 저도 그걸 알기에 정말 안 좋고 대진도 안 좋다라고 봤을 때는 13위에서 14위 정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